출발합니다. 일방통행. 핸들을 잡은 오른손이 우리 차선의 중앙. 교차로 조심하시고요. 천천히 보행자 방지턱 브레이크 띄고 악셀 좌측 깜빡이 켜고 후방 확인 들어갈게요. 깜빡이 끄고 일방통행입니다. 교차로 천천히 좌우측 확인 진입. 보행자 조심하시고요. 보행자한테는 크락션 울리는 거 아닙니다. 천천히 따라가시면 됩니다. 진입할게요. 우측 깜빡이 보행자 확인. 자, 숄더 체크 확실히 확인하시고 없다. 악셀 끝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악셀. 자, 흰차 깜빡이 켜고 변경해야 됩니다. 좌측 깜빡이 후방 확인. 깜빡이 끄고 깜빡이 켜고 신호 걸렸습니다. 정지선에 정지선이 우리 차 아래로 들어오면 스탑. 신호대기로 멈춰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몇 차선에 있고 좌회전하고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도선이 있으면은 유도선을 운전석 타이어로 밟고 지나간다라는 느낌으로 갈 겁니다. 출발. 핸들은 반템포 늦게 돌리기 시작하면서 운전석 타이어로 유도선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차선에 들어오면 부드럽게 핸들을 풀어주시고 우측 깜빡이 후방 확인 천천히 들어가고 전방 확인 깜빡이 끄고 좌측 깜빡이 켜고 들어갈게요. 좌측 깜빡이 차량 확인 후방 확인 절반 들어가면은 전방 확인 깜빡이 끄고 1, 2차로는 좌회전 차로고요. 3, 4차로가 직진 차로입니다. 신호등 확인하면서 유도선 따라 자 이런 차들 조심할게요. 출발. 여러분들도 앞이 막힌다고 핸들을 반대쪽 차선으로 확 틀어버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시 확인하고 핸들을 돌리는 겁니다. 유턴 대기하는 차량들이에요. 전방에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직진. 자, 우측 깜빡이 켜고 한 차선 들어가 볼게요. 전방 확인. 브레이크. 앞차의 타이어가 가릴 때쯤 스탑. 출발. 좌측 깜빡이 켜고 후방 확인 전방 확인 후방 확인 다시 전방만 깜빡이 끄고 좌회전 깜빡이 켜고 유도선을 운전석 타이어로 밟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유도선 운전석 타이어로 밟고 지나가는 느낌 좋습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후방 확인 넘어갈게요. 전방 확인 깜빡이 끄고 우측 깜빡이 켜고 후방 확인 택시 앞으로 후방 확인 전방 확인 자 전방에 차 들어오죠. 조심해서 좌측에 차 서 있습니다. 좌측 깜빡이 악셀 살짝 밟으며 전방 확인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건널목 지나서 확인하면서 후방 확인 전방 확인 깜빡이 끄고
직진 신호에서는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우회전하고 나타나는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등일 경우 사람이 건너는지 확인하고 가셔야지 됩니다. 우회전. 자, 빨간불이죠. 보행자 신호. 끝차로로 들어갑니다. 직진.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후방 확인. 천천히 들어가고 전방 확인. 깜빡이 끄고 한 칸 더 들어갈게요. 좌측 깜빡이 들어갑니다. 절반 들어왔으면 전방 확인. 깜빡이 끄고 유도선 따라서 우측 깜빡이 켜고 후방 확인. 차가 빨리 오죠? 저 차 지나가고 더 뒤로 들어갈게요. 천천히 들어가면서 깜빡이 끄고 앞에 전망이 빨간불 악셀 뛰고 탄력주행 브레이크 앞차의 타이어가 가릴 때쯤 스탑. 신호 바뀌었다고 바로 출발하는 거 아닙니다. 앞차 움직이는 거 확인. 악셀 좌측 깜빡이. 좌측에 차 빨리 오고 있죠. 이 차 지나가고 나면 들어가면서 브레이크 밟을게요. 다시 핸들 빠르게 제자리로 스탑. 신호 확인. 앞차 출발하면 반템포 늦게 악셀. 유도선 잘 따라가시고요. 이렇게 유도선을 안 지키는 차들은 여러분이 조심하셔야지 돼요. 유도선의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도선은 괜히 그어놓은 게 아니에요. 잘 따라가라고. 우리 차가 어디로 갈지 유도를 하는 선입니다. 꼭 지켜주셔야지 됩니다.